이거 뭐 만든 거야? 그래도 한 1, 2년 됐잖아. 돈을 벌 수 있을 만한 일을 만들어야지. 귀찮은 일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의 할 얘기는 뭐다? 바로 슬럼프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좀 힘들다, 잘 안 된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그 상담만 2,000명 정도는 했을 거예요. 그럼 이제 빅데이터가 쌓였겠죠. 얘기해 줄 만한 게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가지 이제 챕터로 준비가 됩니다. 첫 번째, 슬럼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두 번째, 슬럼프에 빠지는 이유랑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세 번째, 슬럼프 극복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슬럼프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슬럼프는 1번 써져 있죠. 할 수 있는 걸 다 했는데 근데 안 될 때를 슬럼프를 얘기를 합니다. 나 사실 해야 할 거 있고 하는 방법 알고 있는데 이게 좀 나한테 귀찮아. 그래서 안 하고 앞으로 안 나가는 것 같아. 이거는 그냥 게으른 겁니다. 할 수 있는 걸 다 했을 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 슬럼프 상태가 최소 그래도 한 달 이상은 지속이 돼야 됩니다. 이게 원래 이런 직업들은 이게 고저가 있어요. 어떤 때는 너무 잘 돼. 어느 날은 잘 안 돼. 그거 매번 할 때마다 아, 또 슬럼프인가? 이거 아닙니다. 진짜 안 될 때가 있어. 자, 그러면은 슬럼프에 빠지는 이유와 시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자기가 얼마나 하고 있고 자기의 지금 컨디션이라든지 지금 폼이 어느 정도인지 대충 아시죠? 이 안에 분명히 속해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0에서 6개월 때입니다. 이때는 뭐 너무 재밌죠? 네, 빠른 성장, 뭐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재미도 있을 거고, 일단 기본적으로 나 스스로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 나 할 줄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냥 요만큼만 해도 아, 잘했다. 녀석, 난 날 사랑해. 그리고 사실 이 시기 때 유일하게 가파른 성장 곡선이 가능합니다. 이제 상상력이 너무 풍부해. 내가 시작하기 전에 이제 상상했던 모든 것들을 막 여기에서 아무렇게나 막 집어넣으면서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재밌어. 그러면서 이제 음악이 좀 괜찮게 느껴져. 그리고 주변에 딱 들려줬는데 그 사람이 오, 야, 좀 괜찮은데? 해. 그럼 이제 혼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사실 좀 재능충 아닌가? 이거 내 천직일지도 생각하게 됩니다. 이때는 당연히 이제 슬럼프가 없죠. 두 번째, 이때가 문제입니다. 6개월에서 1년. 아직까지도 그래도 성장 곡선이 꽤 올라가긴 해. 그래서 코드나 멜로디, 뭐 이펙터 사용하기 같은 음악 자체의 어떤 개념들 있잖아요. 음악 자체를 만드는 어떤 방법들. 이때는 내가 어느 정도 눈치를 챈단 말이야. 그래서 아, 뭐 어떤 음악을 딱 들으면은 아, 이거 이렇게 했나 보다. 저거 저렇게 했나 보다를 어느 정도는 눈치챌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 그래 써놨죠. 음악이 대충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겠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영어로 써놓은 이유가 있어. 하우는 대충 눈치챌 수 있어.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근데 뭘 만들지를 몰라 해요. 제가 이 말을 진짜 많이 해요. 이거 뭐 만든 거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무엇이 뭘까요? 이거 뭐 만든 거야? 라고 물어보면은 어떻게 대답하냐면은 크게 두 가지 대답으로 나뉩니다. 맞아, 여러분들은 알아. 설득력, 호소력, 컨셉, 장르, 표현하고자 하는 부분, 이걸 만드는 게 맞아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맞아. 근데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아, 이거 외로운 밤하늘을 상상하면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혹은 아, 별 생각 없이 손가락 가는 대로 만들었습니다. 이러면은 내가 뭔가 피드백을 해주거나 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근데 정확히 얘기하자면 이 무엇에는 좀 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가 포함되어 있냐? 이거 누가 불러요? 이거 무슨 장르 만든 거예요? 이거 어디에서 들려요? 이거 무슨 감정을 표현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무엇입니다. 근데 그거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면은 대답하기가 진짜 어려워. 예를 들어서 그림 같은 걸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사람이 그림을 처음 그린 사람이야, 거의. 그래서 막 물감으로 막 이렇게 막 했어. 이건 제 마음속에 있는 어둠을 표현한 것입니다. 라고 하면은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말할 수가 없어. 저게 별로라서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왜? 그건 그 사람의 감정이라니까 내가 뭐라고 해. 근데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요. 어떻게 물어보냐? 아, 저는 수채화를 이용을 해서 사과를 그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왜 예쁘게 보이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봐. 그러면은 아, 지금 여기 투시도상 사과의 위치가 이렇게 돼 있고요. 사과의 명암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안 예쁘거든요. 이걸 이렇게 바꿔주시면 조금 더 예쁘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라는 대답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만약에 저한테 뿐만 아니라 누구한테든 어떤 내 음악에 대해서 설득력을 전달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그 얘기를 꼭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상대방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왜 그렇게 하는지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이거는 그야말로 그냥 아직 잘 몰라서야. 예를 들어 음악으로 해볼게요. 시티팝 같은 음악을 만들 때 EP에다가 코러스 이펙터를 이용을 해가지고서 뭔가 이렇게 촤라락 퍼트려놔서 이거 왜 이렇게 하지? 라는 것에 대해서 파악을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냥 뇌피셜로 만듭니다. 내 마음대로 만드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 작품을 판단할 때도 이게 괜찮은 상태다 아닌 상태다를 판단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주로 선택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할 줄 아는 걸 합니다. 이미 검증된 방법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저한테 이제 어떤 곡을 했는데 제가 좋은 피드백을 줬어요. 그걸 계속합니다. 매일매일 해.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을 해. 와, 나 진짜 열심히 해. 근데 진짜 열심히 하는데 같은 걸 계속했어. 그건 큰 의미가 없는 거죠. 무슨 헬스가 아니니까. 같은 걸 계속한다고 해서 가슴 근육이 크는 그런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걸 이제 계속하게 되면은 점점 나 이제 실력이 안 느네. 진짜 현타 온다. 그래서 1차 슬럼프가 발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 2년입니다. 이 시기가 제일 많습니다. 이때는 크게 두 가지 태도를 좀 갖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가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으네. 그래서 더 공부해서 앞으로 나아가야지. 아주 건실한 이제 청년들인 거죠. 두 번째는 뭔가 배웠더니 그 안에 갇히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화성학에서 그렇습니다. 화성학을 하게 되면은 앞에 조금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러면 이제 코드 진행의 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배웠으니까 기존에는 막 마음껏 해가지고서 재밌는 코드가 생각보다 몇 번 나왔었어. 그게 갑자기 딱 갇히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사실 그럴 때는 뭘 해야 돼? 그냥 더 하면 돼. 조금 더 해야 돼. 앞에 요만큼만 했으니까 거기에 갇히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이제 급격하게 자기 뽕을 좀 맞는 거지. 나는 내 안에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은 훨씬 더 많은데 이 교육이라는 것 때문에 이 고리타분한 이론이라는 것 때문에 나의 것을 표현할 수 없게 되다니 나는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라면서 이제 점점 이제 그런 사례를 찾죠. 화성학이라든지 뭐 이런 배우지 않았는데 잘하는 사람들의 사례들을 막 찾아. 이런 마인드에 빠진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해도 안 됐습니다. 왜냐? 그래도 한 1, 2년 됐잖아. 그러니까 한 1년 정도는 내가 그래도 배웠고 열심히 생각도 해봤고 내 능력에 대해서 스스로 좀 과신도 하고 있고 이게 나한테 취해 있으니까 안 들어.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어느 날은 엄청 잘 돼요. 근데 어느 날은 아예 안 돼요. 엄청난 기복이 발생을 합니다. 이건 즉 그냥 내가 그 퀄리티 컨트롤을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내 자신을 이제 의심하는 단계로 오는 거지. 이럴 때 그리고 사실 조금 멘탈이 많이 깨집니다. 저도 이제 이런 경험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작업실에 딱 들어가서 컴퓨터 앉을 때까지 무슨 생각하냐면 오늘도 개망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때 또 특징이 뭐냐면은 잘 안 되잖아요? 작은 거 하나에 엄청 집착해요. 예를 들어서 이 킥톤이 지금 좀 마음에 안 들어. 별걸 다 해. 막 킥 하나 만지는데 막 8시간씩 써.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생각하는 거야. 이것이 나의 장인정신. 그건 장인정신이 아니라 그냥 컨트롤 못해서 오래 걸리는 거죠. 내가 듣고 느끼고 하는 것들은 되게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만들고 싶어 하는 것들은 저 멀리에 있어. 그 수준이. 근데 실제적으로 내 몸은 못 따라갑니다. 이 간극이 엄청 있으니까 답답해요. 내 머릿속에 상상하는 그 음악은 지금 내가 만든 음악보다 훨씬 멋있는데 왜 안 되지? 이래요. 그러면 그 간극을 메꾸기 위해서 뭘 하느냐? 굉장히 어떤 효율적인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신스 핵, 뭐 킥 핵 이런 거 잘 만드는 방법 아니면은 조금 더 나가면은 뭐 프로젝트 같은 거 누가 만들어 놓은 거 다운받아가지고서 그걸 볼 수 있게 하는 거. 그 효율적인 것들을 쫓아가다 보면은 그냥 잔기술이 늘게 되는 거야. 그게 진짜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필요한 거는 하기 싫은 것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미 알고 있어요. 나 그걸 하면 는다는 거 알고 있어. 예를 들어 뭐가 있어? 화성학 공부, 악기 다루는 거, 그리고 카피하는 거. 싫어하니까 잘 안 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 하기 싫은 것들이 실력을 올리는 가장 빠른 방법인데 대신에 우리는 핵을 찾아 떠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그리고 이 시기가 또 하나 문제가 뭔지 알아요? 어디 가서 말을 못해요. 내가 그래도 한 1, 2년이라고 했잖아요. 나 어디 가서 얘기했단 말이야. 나 요즘에 음악 한 지 한 1, 2년 됐어. 그러면은 사람들이 대부분 1, 2년 됐어? 그러면은 좀 하겠네. 1, 2년 했는데 뭘 해. 헬스도 1년 하면은 몸에 변화가 없습니다. 안 보여요. 지금 제 몸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할 거라는 기대치는 좀 있어. 근데 나는 사실 들려줄 만한 것들이 그렇게까지 많지 않아. 그래서 되게 숨어 이렇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실력은 안 늘고 있고 머리는 저기까지 가 있고 어디 가서 얘기는 못하고 이러니까 슬럼프가 제일 크게 옵니다. 이때가 제일 힘든 시기. 그래서 대부분 요 상태로 한 3년까지 갑니다. 나는 재능이 없나 이런 거 생각하고. 2년이 넘었어요 이제. 네. 이쯤 되면은 그래도 퀄리티는 그래도 꽤 괜찮아. 어디 가서 들려줄 수 있어 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 사람이 머리를 좀잘 굴려서 나 홍보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했어. 사클도 올리고 뭐 유튜브도 올리고 해서 댓글도 좀 달려. 사람들이 어 음악 괜찮대. 그리고 이제 발 빠른 친구들은 여러 가수들한테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서 막 이제 작업도 하죠. 네. 이런저런 작업물들도 이제 조금씩 생기고, 내가 만약에 노래를 못해 그러면 가수랑 뭐 해가지고서 이제 녹음도 한번 해보고 이런 때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다? 돈이 안 됩니다. 이게 제일 문제예요. 2년 이상에서 곡은 괜찮은데 돈이 안 돼. 음악을 만드는 거는 진짜 열심히 공부를 했어. 음악 만드는 것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하고 나 알 만큼도 알고 어디 가서 콧방구도 좀 낄 수 있고 해. 근데 사실 그거는 음악 내적인 일인 거고 음악 외적인 일이 되게 많이 필요하잖아요. 가령 누구한테 곡을 판다거나 아니면은 그걸로 인해서 내가 컨텐츠를 만들어 가지고서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게 만든다거나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줄을 몰라요. 왜? 그것도 되게 피곤한 일이거든. 일단은 외모를 갖고 가지고서 예쁘게 찍혀야 돼. 또 카메라 다룰 줄 알아야 돼. 또 편집할 줄 알아야 돼. 거기다가 음악 할 줄 알아야 돼. 거기다가 SNS 할 줄 알아야 돼. 그 SNS 하려 그러면 그 컨텐츠들이 어떻게 퍼지는지 어떤 것들이 유행하는지 트렌드 분석도 할 줄 알아야 돼. 와, 해야 될 게 진짜 많거든요. 거기까지는 아직 못 배운 거야. 음악 만드는 것만 한 거야. 이럴 때 이제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되죠. 그래, 더 열심히 만들어야지. 두 번째, 돈을 벌 수 있을 만한 일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근데 너무 슬프게도 저 돈을 벌 수 있을 만한 일을 만들자가 1이고요. 음악을 더 열심히 만들자가 9예요. 거의 그래요. 그래서 좀 안타까워. 좀 컨텐츠를 만들든지 아니면은 뭐라도 내든지 뮤직비디오를 찍든지 뭘 해가지고서 좀 파일을 넓혀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이제 생각보다 쉽지 않은 거지. 첫 번째가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첫 번째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음악적 순수성이 더 높은 사람일 수도 있지. 근데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일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일이라는 게 어쨌든 간 일이잖아요. 일은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 돈을 벌게 해줄 만한 무언가를 우리는 만들어야 돼요. 이제는 한 4년 정도가 됩니다. 지금 4년 이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나는 아직 저거까지 안 됐으니까 저기까지 걱정 안 해도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4년 이상 때 이 일을 안 겪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4년 이상 되면 음악 만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잘해요. 음악인들끼리 있어도 전혀 꿀리지 않는 어떤 형태가 됩니다. 경력도 조금씩 이제 쌓이죠. 뭐 어디에서 어떤 요청이 들어와서 그런 걸 만들어봤고, 내가 이름을 걸고서 뭐 앨범도 내봤고 이런 형태가 이제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음악 외적인 요소가 크게 드러나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음악 자체를 만드는 건 가능해. 근데 그 음악을 외적에서 봤을 때 되게 촌스럽거나 뭐 트렌드에도 안 맞거나 아 진짜 센스가 없는데 음악은 잘 만들어진 형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어떤 총체적인 것들을 보는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대부분 고민을 많이 안 합니다. 정답이 없거든. 우리나라 프로듀서랑 일을 하잖아요. 문제 해결 능력이 정말 좋아요. 예를 들어서 킥이 있고 뭐 베이스 사운드가 있는데 왜 이렇게 베이스가 못 뚫고 나오지? 이런 문제들 엄청 잘 해결합니다. 그래서 막 사운드 빵빵하게 만들고 이런 거 세계 최고야. 근데 이쯤 되면은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빵빵한 사운드 대결도 아니고 기술력 싸움도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이걸 하느라 많은 시간들을 소비하고 있어요. 경력이 쌓일수록 해야 하는 건 뭐다? 디렉팅의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컨셉을 잡는 거, 이 음악을 소비하는 타겟팅이 누군지, 누가 부를지, 이걸 부를 때 이 사람은 어떤 이미지를 갖다가 할지, 어떤 안무를 하게 될지, 어떤 옷을 입을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디렉팅할 수 있는 능력. 이런 어떤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 능력 있잖아요. 이게 진짜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능력을 기를 만한 그런 기회가 정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외국 프로듀서들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K-POP 시장에. 왜냐면 이쪽이 이제 돈이 많이 되니까요. 작곡가들끼리 앉으면은 왜 외국 애들한테 왜 밀리지? 라는 이야기들을 진짜 많이 해요. 걔네들이 들은 음악과 우리들이 듣고 자란 음악에 대한 차이가 있는 거? 오케이. 근데 왜 그렇게까지 밀리지? 기술적으로 모르는 거 없어요. 걔네들이 들은 음악 나도 알고 있고 나도 따라 불렀고 나도 다 탑라인 메이킹 해봤고 나도 다 해봤어. 이상하게 걔네들이 딱 하잖아요. 아 밀렸다 이래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교육도 이렇게 배우죠. 킥은 이렇게 만드세요. 신스 레이어는 이렇게 만드세요. 나는 이 교육을 정말 하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거의 최악의 교육이다. 뭘 양성하는 교육이냐? 부품을 양성하는 교육이에요. 실제로 그리고 부품으로 쓰입니다. 어떻게 쓰이냐? 기술력이 충분해진 상태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새끼 작곡가라고 해서 부립니다.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의 곡을 팔아주기도 해요. 그러면은 뭐 아무도 손해 없는 거 아니냐? 맞아요. 근데 그게 계속 연쇄적으로 일어나면 문제가 생겨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부렸고 이 사람이 똑같이 교육을 해가지고서 돈을 벌어요. 이 밑에 있는 사람이 양성되면 그 사람을 또 부려요. 어떤 좋은 창작, 좋은 작품, 좋은 어떤 문화 이런 거를 만들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돌아갑니다. 4년 이후에는 슬럼프가 이제 계속 있습니다. 어느 날은 잘 되다가 어느 날은 안 되다가 항상 있어. 근데 무슨 마인드가 생기냐면요. 아 진짜 요즘에 곡 작업 더럽게 안 되네. 그럴 수 있지 뭐. 경험상 이거는 좀 있으면 탈출한다는 걸 안 거야. 그래서 이제 조금 초연해지는데 어쨌든 슬럼프라는 거는 평생 있는 거다. 제대로 음악 프로듀싱 공부를 해보고 싶으신가요? 송캠프 99을 구독해보세요. 1000명을 가르치며 완성한 커리큘럼, 지루하지 않은 강의, 법칙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창작을 가능하게 해드릴게요. 작곡하다가 돈 안 돼서 강의로 먹고 사는 선생님들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의 강의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힙합, R&B, 재즈, EDM, 락, 화성학과 탑라인 메이킹, 믹싱과 마스터링까지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쳐드릴게요. 자세한 사항은 고정 댓글 참조! 탈출하는 방법은 제가 총 6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귀찮은 일을 해야 됩니다. 아 이거 진짜 하기 싫은 일, 그걸 하셔야 돼요. 공부를 할 때도 싫어. 나 그 진짜 하기 싫어. 근데 그게 필요해 항상.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귀찮은 일들이라고 하면은 분석이라든지 카피라든지 아니면 작품을 많이 만드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두 번째, 요거가 좀 의아해 하실 수도 있어요. 역사를 공부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역사 왜 공부해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걸 한번 실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스스로 깨우치게 만드는 걸 한번 테스트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뭘 했냐면 이 친구가 그 당시에 펑크를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러면은 펑크가 만들어지고서 이후에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해왔고 어떤 차이가 만들어지는지, 각 시대마다 유명한 사람들 그리고 유명한 곡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이 음악을 누가 들었었는지, 왜 탄생했었는지, 이 음악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춤췄는지, 이런 총체적인 것들을 리포트로 작성하라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이 친구가 음악을 갖고 왔거든요. 저는 별말 안 했어도 됐어요. 왜냐? 그 2주 동안 이미 이 장르에 대해서 어떤 바이브인지 이해를 한 거야. 그래서 나랑 대화가 되더라고. 여기에서 브라스 섹션 들어간 다음에 사람들이 단체로 이거 군무하기 딱 좋네. 소울 트레인이네. 이해되십니까? 이해 안 됐죠? 이런 대화가 가능한 거야. 그 다음에 이 친구가 기술적으로 모자란 걸 제가 도와주기만 하면 끝인 거였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역사를 공부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안 하던 짓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이라는 게 검증된 하던 짓은 잘합니다. 안 하던 짓을 해야 됩니다. 네, 다른 방식으로 하고 뭔가 A라는 방법으로 했어. 그러면은 B라는 방법으로 그냥 해보는 거야. 괜히 안 하던 짓을 해보는 거야. 근데 웃긴 건 뭔지 알아요? B를 열잖아요? A랑 이어져 있음. 그럼 문은 여러 개를 열어보는 거야. D 열었더니 A랑 역시나 연결돼 있음. 영화 중에 이제 예스맨이라고 아시나요 혹시? 짐 캐리가 이제 주연한 영화인데 이 사람이 진짜 일생을 불평불만 많고 막 이런 어떤 영업사원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모든 일에 예스를 해보기로 한 거야. 예를 들어 거지가 돈 좀 주세요. 오케이. 이런 것들을 이제 해보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인생이 굉장히 재밌게 풀리고 깨달음을 얻는다 뭐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그걸 봤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임팩트 있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네 번째는 제약을 거는 겁니다. 일부러 가능한 어떤 선택지를 없애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샘플을 안 쓰고 음악 만들기, 세럼을 안 쓰고 음악 만들기, 코드 진행은 원 코드로만 만들기, 이런 식으로 제약을 거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요즘은 너무 좋은 시대잖아요. 선택권이 진짜 많습니다. 오히려 그게 너무 많으니까 혼란스러워. A를 골랐어. 그러면은 사실은 더 좋은 B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상상하게 되면서 점점 더 선택하기 어려워진.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제약을 걸면은 좀 좋습니다. 이 제약 걸기를 꼭 얘기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불법 프로그램을 쓰는 사람들한테 꼭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악기가 진짜 많잖아요? 그러면은 그 악기들 중 뭘 선택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악기를 사용할 줄 모르게 돼요 사실. 공짜로 얻었는데 그걸 뭘 그렇게 열심히 파보고 해. 잘 안 해 그렇게. 헬스장 공짜로 다니라고 해봐. 안 가. 그래서 제약을 스스로 한번 걸어보셔라. 다섯 번째는 많이 만드는 겁니다. 다작입니다. 여기 써져 있죠? 명언충이죠? 양은 질을 바꾼다. 하나 붙잡고 진짜 마스터피스를 만들 거야. 안 됩니다. 여러 개를 만드신 다음에 좋은 걸 뽑는 겁니다. 예전에도 한번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A, B, C, D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네 개를 만든 게 아닙니다. A, B 하나 만들었고요. A, C도 하나 만들고요. A, D도 하나 만들어 본 거고요. B, C도 만들어 본 거, B, D도 만들어 본 거야. 그럼 여섯 개 되죠? 그건 두 개 선택했을 때고. A, B, C를 만들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게 해보셔야 여러분들의 이제 프로듀싱이 되게 자유로워지고 훨씬 더 멋있게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환경 바꾸기. 일단 장소 바꾸는 게 좀 쉽죠. 네, 장소도 종종 바꿔가면서 좀 하십시오. 네, 저는 지금까지 이제 음악을 10년, 내년 이제 11년 차가 되는데 작업실을 8번을 바꿨습니다. 왜 8번을 바꿨느냐? 물론 이제 돈적인 문제도 있었고 좋은 작업실로 가고 싶어서라는 생각도 물론 있었는데요. 그 작업실이 바꾸면요, 생각이 바뀌어요. 한 군데에서 계속 그렇게 하면은 좀 갇히는 느낌이 확실히 들어.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환경을 좀 바꾸고자, 사실 이사가 쉽진 않았는데 작업실 바꾸는 걸 좀 했었습니다. 한 번은 또 미친 척하고 월세 130만원짜리 강남 선릉역 한복판에 있는 작업실로 갔습니다. 작업실도 아니야, 그냥 집이야. 집인데 거기에 이제 방은 부스가 있어가지고서 그걸 이제 들어갔었어요. 월세가 130만원이니까 정신이 아득해집니다. 여기서 130만원은 적이 없는 겁니다. 저 관리비는 빼진 겁니다. 관리비까지 하면 150이었어요. 150만원을 이제 다달이 내야 되니까 정신이 나갑니다. 발등 떨어지게 미친 듯이 만드는 거야. 그렇게 극한 환경을 한번 해봤어. 어서 그랬거든. 돈을 쓰면 돈을 번다, 이런 말이 있길래 한번 해봤어요. 어떻게든 버텨지더라고. 그래서 1년 좀 넘게 버티다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작업실은 이제 100만원짜리 작업실. 근데 더 넓었어. 아무튼 그렇게 돼요. 근데 장소를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들 혼자서 하지 마시고, 이거 맨날 얘기하죠. 혼자서 하지 마시고 사람과 모여서 해야 됩니다. 1 더하기 1은 2 아닙니다. 1 더하기 1은 4, 5가 나옵니다. 물론 진짜 1 더하기 1 했는데 빵 나올 때가 있거든. 나랑 진짜 안 맞아서 뭐 안 만나면 되지. 또 이제 다른 사람 만나서 또 시너지를 하고, 그러다가 진짜 나랑 손발 맞는 누군가가 나타나요. 그러면은 우후죽순으로 쏟아낼 수 있어. 누가 그랬죠? 그 마누라 빼고 다 바꾸라고. 이건희 회장님이 하셨군요. 동의합니다. 마누라는 소중하니까요. 자, 결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럼프는 어쨌든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옵니다. 그러려니 이게 언젠간 지나가려니 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슬럼프에 관한 이야기들 뿐만 아니라 기타 잔소리들까지 맞춰봤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또 우리 재밌는 음악 교육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봅시다. 안녕.